Super. Plum. Bedroom.침실인데 침실에서 바로 앉아서 볼 수 있는 벽에 큰 붙박이로 된 테레비가 있네요. 그리고 문은 이렇게 양쪽에 거실로 통하는 문이 양쪽으로 나 있어요. 테이블에 모이네. 여기다 파리지. 파리 에펠탑 있는 쿠키네. Bonjour. 욕실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욕조. 욕조가 있고, 샤워룸이 너무 좋은 게, 여기 걸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네.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이 있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꼭지, 잡을 수 있는 거, 흐르지 않게. 샤워실이 좀 특이한 모습은 저기 걸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세면대, 역시 스위트룸은 세면대가 두 개가 있고 드라이어가 밑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드라이어 있고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세면대 거울 굉장히 큰 거울로 안에 역시 여기 세정대가 있고 화장실에 있는 어메니티는 일단이고 로베르토 카발리의 비누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베네시안하고 다 같은 계열의 물건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바디 로션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샴푸가 여기 하나 더 들어있고 웬 샴푸 그 다음에 빗, 샤워캡 그 다음에 쉐이빙 킷 저기 면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면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치약 칫솔 세트. 치약 칫솔 내부 보여드릴게요. 이게 치약이 칫솔이 하루 종일 써도 안 망가지는 칫솔물. 그래서 나름대로 쓰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콜게이트 치약하고 이렇게 칫솔물 일회용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한 번씩 버리긴 좀 아깝고 그 다음에 여기 애비약물
물이 있네. 양치질 할 때 또 이거 쓰라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생겨서 보면 화장실 옆에 한 선반 하나 정도, 독서대 정도 하나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휴대폰을 얹어놓고 나게. 여기는 옷실, 옷장이 있는 곳이 별도로 이렇게 빠져있네. 그리고 여기는 금고. 이쪽에 금고. 하하, 남자, 여자. 세트로 컬러가 다른 슬리퍼네. 가운 있고, 엑스트라 우산이 있네. 파리지앙 우산.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옷걸이는 어디 있을까? 저쪽에 있고, 짐을 넣을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 벽. 보통 반대편에는 전신 거울이 있고, 서랍장 안에 이런 티와 이런 게 있을까? 그다음에 티포트, 커피 머신에 있는 커피. 그다음에 이거는 글라스.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뷰는 창문 뷰는 마치 베르사유 궁전에 정원 모양을 잘 깎아놓은 것처럼 카페트를 깔아놓은 곳이. 저기는 아쿠아월드. 지금 계절에는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계절이네. 아쿠아월드가 이쪽이고, 저 반대편에는 수영장인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수영장에 가보겠습니다. 뷰는 아까 거실과는 달리 조금 더 앞으로 접근했네요. 정원, 그 육중한 파리제 호텔 모습, 옆에 포시즌 조금 보이고, 넓은데 방학이 다 이만큼 있어. 룸키를 여기 누르고 가면 24시간 동안 무료로 헬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시나요?